Ahora te contaré la vida de Jerónimo Lin, un yo en idioma coreano. 일본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난 선조들 가운데는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에 정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애니깽의 후예들. 이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피땀으로 모은 그 돈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송금했었습니다. 근처부가 그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한국 상황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멕시코에 이주하셨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일하다가 그냥 쿠바로 이주하셨고요. 쿠바에서 용설란을 경착했다고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쿠바에 대한 조국에,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는 그 이전에 그 본인의 피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조국에 어떤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일하신 분이 이문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자기 대한 선생님이 저한테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냐?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한국 사람. 감사합니다.